1921년 멕시코 과달루페 대성당. 성당을 뒤흔든 폭발이 일어났다. 거센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에도 훼손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액자에 넣어둔 성모 마리아의 그림. 그림은 단 1%도 훼손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를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모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저녁, 12살 소녀 소피는 선물로 받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중 하늘에서 나타난 성모의 형상을 발견했고, 2015년 미국 조지아의 한 성당에서도 미사를 드리는 신도들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말레이시아 종합병원의 7층 창, 아르헨티나 성당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 옷주름이 입체적으로 피어있는 푸른색 형상의 3D 성모가 나타나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그 어떤 성모의 발현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다. 2007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길이라는 예술축제. 이 축제에서는 예술가들이 아스팔트라는 캔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기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분필과 파스텔뿐이었다. 분필로 그린 그림은 재료의 특성상 며칠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주차장 바닥에서 성모상이 나타난 것. 이 그림은 13년 전 축제에서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렸던 다른 그림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성모상만 나타났다는 사실. 성모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차장의 청소 담당 직원이었는데 블루도 안 시켰대. 13년 만에 나타난 성모 형상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고 시민들은 줄지어 성지 순례에 나섰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난 기적 같은 그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기적의 발현입니다. 미스터리한 성모 형상들이 아직도 세계 각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가 방금 봤던 성모 마리아상 아닙니까? 맞아요. 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13년 만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소재가 주는 분위기의 힘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방금 듣는 이 영상 나레이션도 이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 깜짝하게 그렇죠. 두 분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좀 신비롭게 느껴져요. 네. 그냥 뭐 제 목소리로 뭐 무슨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혹은 뭐 주차장에서 별 느낌 안 와. 나타났다. 느낌 안 와. 나타났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느낌 안 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안 올 수 있고. 근데 이분이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되게 막 신비한 이런 느낌 들잖아요. 믿게 되고. 그래서 좀 신성한 소재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좀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뭐 다른 성모상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멕시코에서 있었던 2007년에 그렸는데
2020년도에 다시 1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 근데 다른 쪽들은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나타났다. 성모상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지. 그 이 성모상을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사용한 그 소재가 네. 아무래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가정은 이분이 사용하신 색소의 일부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어떤 이유라도 그 깊게 침착됐고요. 그러면은 표면 부분에 있는 모습은 뭐 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지만 내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빛에 침착되어 있던 색소가 13년이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떤 제품을 썼는지. 예. 그 다른 그림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네. 그렇게 보면 이분이 사용하신 어떤 재료가 분명히 다른 화가가 사용한 것과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지금 그 물리학자는 잘 모르고요.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까 보니까 도구를 쓴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더라고요. 그분 손바닥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손바닥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이상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벽지였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손의 손때 같은 게 다 그 길을 따라서 묻겠죠. 그쵸.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세균이 자라고 곰팡이가 자라고 해서 썩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썼기 때문에 색이 먼저 변한다 이런 거 사실은 생물학 실험 같은 경우 할 때는 굉장히 자주 발생한 일입니다. 손이 닿은 곳만 막 뭐 실험하던 게 다 죽어 있고 뭐 이런 일 자주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경우에 딱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자, 아스팔트에 나타나는 그 성모상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스페인에도 지워도 지워도 계속 나타나는 벽화가 있대요. 1971년 8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위치한 벨메지 마을. 이곳에서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의 집에서 의문의 형상이 발견된 것. 오. 부엌 바닥에 선명히 나타난 사람의 얼굴. 정체 모를 형상에 놀란 가족들은 미스터리한 얼굴 형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급기야 부엌 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타난 얼굴 형상. 더욱 놀라운 것은 부엌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얼굴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부엌 바닥을 파내려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유골들은 11세기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유해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 형상은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 떠오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얼룩이었던 것일까? 아, 이거 뭐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처럼 얼굴이 나타나니까
더 미스터리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딴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형상이 있었는데 마침 그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네. 네. 자 그러면 절대로 저런 벽면에서 없애려고 없애려고 해도 정말 잘 안 없어지는 거. 뭐죠? 곰팡이. 곰팡이는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습기가 나는 한은 지워도 또 생기고 깎아내도 거기서 또 돋아나고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곰팡이다. 곰팡이다. 근데 멕시코 아스팔트에 나타난 성모상의 사례는 색깔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뭐 곰팡이도 아니고 정말 미스터리하거든요. 맞아. 어느 날 좀 특별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날이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마침 또 아스팔트 위였죠. 아스팔트 까만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강한 열로 인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특수 제작된 재판 아래에 그림을 눕히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드디어 의문의 잉크를 도포하기 시작하는데 검정 잉크가 덮이자 사라져버린 수채화. 과연 검정 잉크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시온 잉크. 시온 잉크. 시온 잉크란 영하 1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온도별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 잉크인데 온도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거나 배열 방법이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평범한 검정색 잉크로 보이지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잉크가 투명한 색깔이 되는 거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렸다면 지워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는 금방 지워질 겁니다. 3주? 3주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예. 페스티벌 en el 2007 llamado Festival de la Vía. Este festival consiste en realizar figuras o imágenes o dibujos sobre el piso con una técnica de GIS. Esta técnica es bien sabido por todo el mundo, pues el GIS no te dura ni 3 semanas. O sea, básicamente puede durar 3 semanas y todavía como muy apenas. Aquí la cosa es que resurge justamente después de 13 años. 하긴 멕시코는 13년 동안 더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 그렇죠. 요거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 있잖아요. 그거로는 왜 1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13년 뒤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도 비가 오거나 물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보였어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선 여전히 상당히 신비롭다는 생각은 드는데요.